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이들의 까칠한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까칠하다는 느낌 많이 받으셨나요? 저도 아이 둘을 키우면서 왜 그렇게 사춘기 때 까칠하든지 꼭 방송이를 다루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까칠한 행동이 폭력의 전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아이들의 그 까칠한 행동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도표를 보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네 가지 낯선 행동을 합니다. 부모 말에 끼어들거나 따지거나 또 심한 경우는 미운 짓을 골라하거나 혹은 대들거나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거기에 어떤 심리적인 배경이 있는지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어머니들께서 그럽니다. 애가 엄마가 집에 없는 걸 그 감당을 못해요. 엄마가 꼭 집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 계신데 그런 아이들에게는 제가 이런 팁을 하나 드릴게요. 아이가 학교에 갔다 왔던지 혹은 어머니께서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셨던지 그럴 때 아이와 15분간 아이에게 등을 보이지 마셔라. 그게 뭐냐면 아이에게만 집중을 해주셔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애들이 말대꾸를 할 때 그 어머니들께서 말대꾸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전문가들은 특히나 이제 여학생들의 심리를 전공하는 분들은 아이들에게 여아들에게 얌전하다, 착하다, 순하다라는 말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남자애들이 주먹으로 싸우는 반면에 여자애들은 뒷담으로 싸우거든요. 근데 왜 뒷담으로 싸우냐? 그 심리적인 배경에는 애들이 자기 표현을 못하는 게 원인이다. 그래서 특히 여아들에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노래까지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말 듣고 아니에요. 의견일 뿐이죠. 자기 생각 말해야 왕따 뒷담 사라져요. 네, 우스개로 만들어 왔지만 여기 속에 아이들의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까칠한 행동을 할 때 까칠한 행동을 다루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애들 말로 그 첫 번째는 애들이 특히 이런 경우 애가 그 엄마 눈앞에서 애들이 싸울 때 꼭 저 사춘기 때 그 녀석들이 꼭 집 앞 제 눈앞에 와서 싸운단 말이죠. 그럴 때 막 무슨 은근히 부화도 나고 한 그런데 첫 번째 팁은 슬금만 못 본 척 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팁이에요. 두 번째는 저는 이걸 치유적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우아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잘 쓰는 방법 오지 않은 휴대폰 전화 온 것처럼 들고 베란다로 나가요. 그래서 전화 받습니다. 전화 받은 척하고 애들이 조용해질 때까지 베란다에 있다가 슬그머니 있던 데 들어오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주랭랑으로 오셔라. 엄마 뭐 마트에 가서 파 좀 사올게. 그러고 나오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경정신과 전문의들, 심리학자들은 이런 낯선 행동, 까칠한 행동 속에 우울이 담겨져 있다고 봐요. 근데 놀랍게도 전문가들은 우울감의 반대말을 자존감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칠한 행동을 할 때 이것을 극복하려면 애들이 자존감이 향상되면 됩니다. 그런데 자존감을 양성하는 데는 칭찬이 최고겠죠. 그런데 막상 어머니들께서는 칭찬을 잘 못 찾으셔요. 그래서 제가 칭찬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교직 35년 동안 제가 비기인데 아예 칭찬의 기준을 각 아이들의 과거에 둬라. 그러면 어머니 아버님은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두셔야 되겠어요? 큰 아이와 비교하지 말고 작은 아이와 비교하지 말고 오로지 그 아이의 그 과거의 기준을 두고 변화하면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간략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참 안 해도 너무 안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와서 자다가 땡땡이 치고 그러기를 뭐 4개월이나 한 애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우연히 수업 중에 볼펜을 들고 자는 거예요. 저도 제가 그만 놀라서 우리 반 애들이 얘들아 아무게 볼펜 들고 잔다니까 애들이 책상을 두드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시끄러우니까 깼어요. 그 옆을 쳐다보고 짝한테 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짝이 네가 볼펜 들고 자서 근데 이게 칭찬이 될 줄 몰랐죠. 얘가 그 다음 시간부터 수업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성적이 쑥 올라가가지고 고2 때 39명 중에 38등 했던 애가 대학을 갔어요. 네. 이것처럼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두셔야 한다. 내 아이의 현재, 내 아이의 과거에 두셔라. 그러면 칭찬거리를 많이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까칠한 행동을 이겨낼 수가 있겠죠. 네, 이번 시간에는 까칠한 행동을 다루는 방법, 그리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